안녕하세요. 신쿵 건축입니다. 저는 건축 설계를 하고 있고요. 게임 속에서 건축을 취미로 하고 있어요. 이 마인크래프트는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이 블록을 쌓는 것이 마치 벽돌을 쌓는 방식과 비슷하게 느껴져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. 블록의 크기가 건물을 짓는 데 제약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벽이 강조되는 건물이나 메스감이 느껴지는 건물을 만들 때는 오히려 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오늘 저는 미술관을 만들어 볼 거고요. 완만한 구릉지에 있는 땅을 골라주었는데 뒤쪽으로는 강이 있어서 굉장히 풍경이 아름다워요. 이 언덕 쪽으로 입구를 두고 이 미술관 안에서 강 쪽의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해 볼 거예요. 먼저 건물의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볼 건데요. 적당히 센터를 맞춰서 건물의 범위를 잡아봤어요. 오늘 건물을 굉장히 상징적인 느낌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. 그렇기 때문에 건물로 진입하는 길을 정 가운데에 둘 거고요.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진입로 양쪽으로 수공간을 아주 넓게 만들어 줄 거예요. 일단 형태를 생각하지 않고 크기를 가늠한다는 느낌으로 만들어 줄게요. 진입로 양쪽으로 건물로 들어가는 과정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벽을 만들어 줄 건데요. 비현실적일 정도로 아주 높고 크게 만들어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해줄 거예요. 이제 기둥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이 기둥 자체가 건물의 입면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. 층고는 1층은 7m, 2층은 6m로 잡아주었는데요. 이 미술관의 용도 자체가 천장이 높아야 하기도 하고 또 이 마인크래프트에서 사람의 키가 실제 사람보다 큰 2m이기 때문에 다소 높게 잡아주었어요. 건물의 비례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규모를 조정해주고요. 건물의 정 가운데에 전시의 마지막 여정이 되는 커다란 중정을 만들어줄 건데요. 반원형의 벽으로 감싸진 공간으로 만들어줄 거예요.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정면에는 카운터가 위치하게 되고요. 그 양쪽으로 기둥이 연속적으로 늘어서 있는 열주랑을 만들어 줄 건데요. 이 건물에서는 로비의 역할을 하면서 위쪽으로 천창을 만들어서 건물 안으로 빛이 가득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. 2층에 바닥 슬라브를 다시 만들어 줄 건데요. 와플 슬라브로 만들어 줄 거예요. 와플의 표면같이 생긴 이 슬라브는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가 먼 장스팬의 큰 공간에서 더욱 안전하게 쓸 수 있고요. 중정을 감싸는 반원형의 벽을
한 번 더 감싸주는 벽을 만들 건데요. 2층까지 전실을 모두 본 후에 이 벽을 따라서 1층으로 내려와서 마지막에 중정에서 모든 전시가 마무리되는 순서로 만들어 볼 거예요. 건물 앞쪽의 수공간에 다시 가볼 건데요. 건물이 앞에서 보았을 때 좌우가 완전히 대칭이기 때문에 앞에 수공간까지 대칭이면 건물이 너무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살짝 비대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고요. 수공간 사이에 높이차를 두어서 가장 높은 곳의 분수대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최종적으로 건물 양쪽에 강으로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예요. 이제 필요한 부분에 조명을 배치해 볼게요. 이 마인크래프트의 조명이 상당히 투박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드러내지 않고 숨겨서 간접 조명처럼 이용해 볼 건데요. 이 와플 슬라브의 깊이감을 이용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슬라브 안쪽에 조명을 심어줍니다. 전반적으로 햇빛이 풍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작품 근처나 아주 어두운 곳에만 군데군데 조명을 설치해 줄 거예요. 미술관이 다 완성되었는데요. 좌우 대칭에 굉장히 상징적인 형태로 만들어봤고요. 이 뒷면은 필요에 따라서 창을 내면서 앞면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봤어요.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건물 양쪽에 수공간하고 이 벽이 미술관 안으로 들어갈 때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. 열주랑을 지나서 전시실로 가볼게요. 이 머리 위에 2층으로 올라가는 램프가 지나가고요. 전시 공간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벽의 일부만 찢어서 약간의 빛만 들어오도록 만들어봤어요. 이제 2층으로 가볼까요? 2층의 전시 공간 역시 가능한 한 빛이 적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봤고요. 이제 교육실하고 카페 쪽으로 가볼게요. 이쪽은 전시 공간하고 상반되게 햇빛이 가득 들어올 수 있도록 창을 활짝 열어주었고요. 교육실 쪽에 가볼게요. 이 카페는 1, 2층을 다 오픈시켜서 더욱 시원한 공간으로 만들어봤어요. 이제 전시의 마지막 순서인 중정으로 가볼게요. 이 반원형의 벽과 보호 사이로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을 볼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카페에 가볼게요.
일일이 벽을 하나하나 쌓아서 만들어야 되고 또 컨트롤 Z가 없어가지고 약간 고생스러웠는데 또 생각보다 건물을 만들었을 때 느낌이 예쁘게 나와서 다른 건물도 빨리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번엔 너무 말도 안 되게 큰 건물을 만들어서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완성하고 나니까 나름 뿌듯하네요. 그럼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건축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